지금까지 국가가 이런 데 방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행안부 장관님하고 국방부 의견을 들어서 좀 지침과 법을 좀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똑같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예. 봉사한 게 맞으니까요. 국가에 대해서 예. 국방부하고 잘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얘기하시죠. 이번에 뭐 훈련 주무 또 장관이셨고 고생 많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행안부 장관님한테 질의할 것은 직장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근익입니다. 예비군 중에는 직장 예비군이 있고 지역 예비군이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예, 그래서 군에서 대위나 소령으로 전역한 분들이 지휘관을 많이 해요. 중대장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분이 차이가 납니다. 보듯이 지역 예비군 지휘관은 밑에 하단에 보면 신분이 군무원 신분이고요. 직장 예비군 지휘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국가에 대해서 기여하고 또 예비 전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정부 포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역 예비군들은 잘하게 되면 훈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직장 예비군은 보훈 훈장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이 쭉 따져보니까 법 구정상의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군인 군무원이라는 문구에서 군인 군무원 및 예비 전력 관련 업무 담당자로 바꾸면은 이것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임무는 똑같습니다. 예비군을 지휘하는 국가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국가가 이런 데 방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행안부 장관님하고 국방부 의견을 들어서 좀 지침과 법을 좀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똑같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퇴직 공무원 포상 기준에 예. 공무원 그리고 군인 군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 민간의 경우에는 이제 원초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예, 그럼에도 하는 일이 같으니까 예.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예. 봉사한 게 맞으니까요. 국가에 대해서 예. 국방부하고 잘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